어? 뭐야? 저번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보석이 하나도 없네? 여기 원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나 왼쪽에 그 효과도 없어졌어. 내 보석 어떡하냐 이거? 어? 잠깐.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지시길?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아니 이거밖에 없다고? 안돼. 아, 에이, 뭐야. 아, 죄송해요. 어떡하지 이제? 보석도 다 뺏기고 어떻게 이기냐. 챕터 라스트 아틀란티스. 라더야 괜찮아? 아브디토스 어디 갔어? 아브디토스! 어디에 사라진 거지? 야 라더야 괜찮냐? 어? 아 진짜 어떡하냐. 아 진짜 내가 완전 낚여가지고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보자고?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횃불. 오케이 횃불 해주고 뭐 이것도 내가 잘하는 거 해야겠지? 치유의 물약이 있고 헬의 일기장도 있다. 헐 이거 일단 파밍 다 하고 읽어봐야지. 잠깐만 이거 넣어놓고 오케이. 없다. 오씨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오이 저기요 용암님 소리가 좀 무섭습니다. 없네. 뭐야 이거. 다이아다. 다이아 이제 줘서 뭐하냐. 어? 라더를 치료하고 일기장을 읽어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라더야 일단 이 치유의 물약 던져줄게. 여기 됐어. 됐고 헬의 일기장. 대전쟁. 우리는 대악마를 봉인시켰고 세상을 구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믿음직한 동료들도 심지어 가족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언니 칼립소는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렸다. 그녀 가족 또한. 어? 하나뿐인 딸이 우리 엄마 아니야? 가장 위대한 수호자로 칭송받던 언니인 수호자의 의무는 해냈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넉넉히 비오던 하늘만 바라보던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 생존자가 있었다. 살아있었다. 쌍둥이 아기였다. 언니의 딸이 나의 조카가 목숨 걸고 지켰던 마지막 후에 잠들이와 라더였다? 우리는 쌍둥이를 데리고 그렇게 자취를 감추었다. 비밀을 간직한 채? 왜? 나랑 얘랑 쌍둥이 남매야? 야! 야 이러다봐! 너랑 나랑 남매인가봐! 헐! 대박! 우리 쌍둥이였어! 엄마 아빠는 대전쟁 때 돌아가신 거고 라더랑 내가 쌍둥이? 야 괜찮냐? 어? 괜찮냐 라더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그게 어쩌고저쩌고 아브디토스 깨어나가지고 망하고 우린 큰일났다 이제. 세상에 보석이 대악마를 봉인시켜둔 물건이었다니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냐.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 완전히 부활해서 각성하기 전에 아브디토스를 찾아야지. 어? 뭐야 이 크르르르. 뭐야 이 소리는? 뭔 크르르르야. 저거 뭐야 유르문간다 아니야? 안녕하세요 유르문간다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사악한 기운을 풍기기에 사악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봉인된 펜던트와 함께 있으셨을 줄이야. 갑자기야 존댓말 한다. 당신이 잠들? 그래 왜 공격하고 난리야 저번에.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시간이 없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십쇼? 어디? 몸통에? 어디에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제 몸속에 들어오십시오? 싫어요! 잡아먹는 거 아니야? 에? 아니, 뭐냐? 믿고 들어가도 되나? 어서요? 먹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여드문간들 몸속이라고요 얘가? 저기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아브디토스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미드가르드 중앙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가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잠들님,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기억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칼립소님이 분명 잠들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셨습니다. 설마 그거 바다의 보석 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뺏겼는데. 할머니가 그랬다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 글쎄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머니... 뭐야, 과거해상 할머니와의 기억? 오? 어? 할머니! 잠들아. 어? 할머니! 큰 어둠이 왔을 때 너의 마음에 있던 빛이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에?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 뭘 들고 있는 거야? 어? 이건... 어? 저거 선물 아니야? 어! 어, 깜짝이야. 선물이다! 선물 맞지? 괜찮아?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그 방금 봤는데 할머니가 보석이 한 곳에 모이는 걸 막기 위해 보석을 여기저기 숨겨놨던 것처럼 선물도 숨겨놨나봐. 어? 그 말은? 대항마에 막기 위해 모든 선물을 모으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들 다섯 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창. 그래, 할머니가 선물을 가지고 있으셨어. 활 모양 활! 활! 집으로 돌아가야 돼! 어? 뭐지? 엄청 흔들리는데? 무슨 일이죠? 크? 어! 어! 뭐야? 어? 저건 뭐죠?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는 걸 눈치챘나 보군요. 아, 같이 싸울게요! 어, 너무 크긴 한데?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든 제가 맡겠습니다. 빨리 마지막 선물 찾으세요. 여기 어딘데? 아, 하지만 쟤 되게 세 보이는데? 드래곤 저거 봐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더 있으면 아브디토스 군대들이 더욱 몰려올 겁니다. 잠들아, 어서 가야 해.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요. 야, 나들 가자. 금방 돌아올게요. 화이팅! 오! 쿠소디아 왕국 금방. 뭐야? 너희가 아브디토스님이 말한 녀석들이구나? 릴리트? 아브디토스님의 완전 부활을 위해 방해꾼들은 여기서 사라져줘야겠어. 이곳은 내가 막을 테니 잠들아, 너는... 어? 다행히 늦지 않았군? 뭐야? 와! 요정 여왕님! 오! 더러운 악마가 어디서 감히 우리 세계를? 오, 요정 여왕님들! 잠들님, 이곳은 저희에게 맡기고 어서? 요정 여왕님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어요? 이그드라실께서 알려주셨다고? 아, 알겠습니다. 얼마 못 버텨, 어서 가? 알겠어요. 야, 나다야, 빨리 가자! 미안해요, 고마워요. 제가 꼭 선물 찾을게요! 야! 안 돼! 요정님들! 아유! 뭐야, 여기? 여기부터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을까지? 무슨 소리지? 야, 큰일 났는데? 응? 어? 뭐야? 배다! 잠들님? 어? 쿠소디아 왕국 페아 아니야? 라이언 페아! 페아! 어서 타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다들 도와주는구만! 여기 어떻게 오셨대 또? 어? 요정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출발하죠. 감사합니다. 네, 나도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왕국의 문장을 훔친 거 아니고 받았거든?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곳에 가면 정말 대항마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여튼 페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착했다고요? 엄청 빠르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깜짝이야. 우와우. 작별 인사는 나중에. 어서 떠나세요. 감사합니다, 페아.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곳까지 마물들이. 뭐야 저거?
사람들이... 아, 어떡해. 그대는 훈련된 병사들이야. 버틸 수 있을 거야.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신 차려! 왜 여기 온지 잊어버린 거야? 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부탁할게요, 그 뒤를. 여기 그 폐허다. 이쪽이 폐허니까 우리 집은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기억나. 마을 입구로 가자. 집에 제발 성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 우리 집 쪽으로 가자. 우리 집 금방 가.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칼 들고 간다. 오케이. 어? 어? 설마 우리 집이 여기 있었군. 아, 아버지도 결국 여기까지. 무기도 군대도 없이 보자 반죽장에도 둘이서 뭘 하는 거지? 뭐 옛날 영웅어른이 여기까지. 아니 사라지라고 이 나쁜 건. 야,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선물만. 뭐야, 라더야. 인내창이다. 라더야 왔구나. 오씨. 라더 괜찮아? 마지막 바람인가? 너무 처리해주지. 라더야 괜찮아? 야! 라더야! 어디 갔어? 이렇게 이미 틀린 건가? 칼립소. 큰 어둠이었을 때 너의 마음에 있던 빛이 너에게 힘을 줄 거야? 할머니. 어? 설마? 설마? 어? 뭐야? 당신의 마음에는 큰 어둠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빛 또한 당신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어? 마지막 성물도. 마지막 성물도 내 안에 있었던 건가 봐. 설마 그거. 야, 아부 디토스인지 뭔지 부탁이에요. 제발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펜던트한테 낚여서 이거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 인내하며. 뭐야, 절제의 검 참고 인내하며 자살 목걸이 베풀고 친절 반지 마음가짐을 겸손의 지팡이 노력하며 희망의 방패 희망을 금면의 활 사랑하는 우리 딸? 일곱 개의 성물이 하나의 힘으로 합쳐집니다. 뭐야? 이럴 수 없어. 어? 대박! 저거 뭐야? 우와! 헐! 홀리! 머리야. 아, 뭐지? 깜짝이야. 누구세요? 엔젤? 뭐야? 오랜만이군요. 끝없는 반복 끝에 드디어 원하는 미래를 손에 넣었군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어? 뭔 소리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라도. 잠깐만. 라도. 라도 어떻게 됐지? 설마 죽은 건가요? 내가 포션까지 던져줬는데? 걱정하지 마시길. 그는 단순히 인어의 힘을 잃은 것뿐.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쌍둥이 죽으면은 좀 그렇잖아. 당신은 해냈어요. 어? 뭘요? 뭐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 뭐야? 해괴한 말만 하시네. 앞으로도 당신의 미래에는 더 많은 선택과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과 결과에 늘 책임을 지시길. 그렇게 얼마 후 아부디토스와 함께 성물 또한 사라졌고 보석 또한 없어졌다. 남아있던 마물들은 아부디토스가 소멸하자 힘을 잃었고 요도문간도와 바다 괴물들은 더 이상 배를 공격하지 않았다. 요정 여왕과 쿠소디아 왕국의 활동으로 종족들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가기 시작했으며 아직은 미미하지만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그드라실이 말하길 세상의 모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큰 위험을 이겨낸 건 분명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써버렸던 나와 라더는 인어의 힘이 사라졌고 평범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얼마 후 오! 오! 야! 라더야! 하이! 수명이 깎인다는 게 인어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일 줄이야. 우리 이제 평범해졌어. 뭐 인어든 아니든 난 난데 뭐.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너 왜 자꾸 나 따라오냐? 너 이제 갈 길 가라니까는. 나 좋은 거 아니야? 너 뭐? 아니 너 따라다니면 재밌는 일이 많단 말이야. 같이 가자. 아 짐덩이. 야 너 그거 들었냐? 뭐? 이번에 바다 이름을 하나로 정하기로 했잖아. 그 결과가 나왔대. 응? 그래? 아 맞다. 그 지도자들이 회의에서 이름 결정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정해진 이름이 뭐냐면 야 너 이름을 따서 아틀란티스로 결정했다는데? 에? 뭐? 아 뭔가 구린데? 아 아틀란티스가 뭐야? 야 이미 정해진 거야. 바다 이름이 너로 정해진 건데 반응이 그게 뭐냐? 아 뭐야 괜히 기대했네. 이름 아 항해 준비해야겠다. 야 따라올 거면 너도 일해야 된다. 알았지? 에휴 너 정말 빨리 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말이냐? 챕터 라스트 엔드 아틀란티스.